세르비아의 거리를 가득 메운 이 오토바이들은 재림교회가 주관하는 바이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행렬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유럽 전역에서 바이커들이 모였고 재림교회인들은 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서적, 건강검진 등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 헌혈 부스를 운영하는 동안 뮤지션들은 무대에서 라이브 음악을 제공했습니다. 재림교회 오토바이 사역팀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바이크를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우정을 쌓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관계를 이뤄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많은 이들이 모터바이크 축제를 통해 봉사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재림교회 출판사는 이 행사를 통해 400권이 넘는 책을 배포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정로의 계단입니다. 이곳을 찾은 모든 이들, 그리고 특히 정로의 계단을 읽게 될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더 새롭고 더 나은 삶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행사는 젤리미르의 흥미를 자극했는데 이는 그가 참석했던 다른 축제와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62일 동안 쉬지 않고 여러 행사에 참석했던 그는 이곳에서 그의 라이딩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행사를 주관한 이들에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열려서 함께 우정을 나누고 함께 라이딩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재림교회 모터바이크 사역팀은 이번 축제의 높은 참석률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이 벅차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답니다. 많은 이들이 마약이나 술과 같은 부도덕한 행동 말고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사에 참석한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재림교회 오토바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창의적인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